외국인 환자 유치 10년 동안 대구는 선도적인 의료 관광 도시로 발돋움했습니다. 지난 성과와 향후 계획을 알아봅니다. 유휴 농지를 활용해 축산농가의 경비 절감과 양질의 사료를 생산하는 옥수수 사료화 시연회가 청송에서 열렸습니다. 다음 달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지난해 9월 경북 청도에서 발생한 온천 화재 관계자들에게 검찰이 징역과 금고형을 구형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지난 2009년 외국인 환자 유치가 허용된 이후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누적 외국인 환자 수가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중 대구는 선도적인 의료 관광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환자 유치 10년을 맞이해 대구시의 지난 성과와 향후 계획을 알아봅니다. 권수경 기자입니다. 한의사가 외국인 환자의 맥을 살펴봅니다. 사상 체질을 알아보는 한방의료를 체험하고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건강검진도 받습니다. Я приехала сюда, в Тегу, медтур, по наводке, по рекомендации моей подруги, у которой мама лечится уже 3-4 месяц в вашем центре. 지난 2009년 외국인 환자 유치가 허용된 이후 지난 10년간 대구를 찾는 의료 관광객들은 1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인구 1만 명당 의료기관 수가 전국 평균보다 많은데 이 의료기관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습니다. 또한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료관광진흥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들이 한 개가 아니라 이 전체 하나로 움직이고 이 외국의 이 외국인 환자가 대구에 도착하면 도착부터 나갈 때까지 원스톱 서비스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언어권을 소화할 수 있는 이 통역 배경, 전문단 통역사들이 바로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렇다 보니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하곤 비수도권 지역 중에선 가장 많은 외국인 환자가 대구를 찾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의료관광산업이 지역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 적극적인 정책을 펴나갈 계획입니다. 동남아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성형 피부 쪽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성형 피부 이런 쪽에 우리가 집중 마케팅을 하고 또 러시아, 몽골 같은 경우에는 중증 질환이나 호흡기 질환, 내과 계통의 그런 그 질환을 대비해서 마케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의사들이 대구에서 기술을 배우고 현지에 가서 적용할 수 있는 의사 연수도 더욱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청송에서 옥수수 사료화 시연회가 열렸습니다. 유휴 농지를 활용해 양질의 사료를 생산했는데요. 영양이 높고 단가는 낮아 축산농가 반응이 좋습니다. 홍정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송군 주황선면 농지에 옥수수가 가득합니다. 지난 봄에 심은 옥수수 수확이 한창입니다. 옥수수는 수확과 동시에 줄기, 잎, 옥수수 알맹이가 모두 잘게 썰어져 사일로로 진공 포장됩니다. 모두 축산농가의 조사료로 사용됩니다. 조사료는 초식동물의 사료로 목초, 건초, 옥수수 등 섬유질이 높은 사료를 말합니다. 옥수수를 포함한 조사료의 높은 용량과 낮은 단가의 장점이 알려지면서 농가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그 육질이 좋아지고 일반 그 조사료보다는 영양가도 굉장히 높고 수입 사료나 옛날에 건초 집 줄 때보다는 월등하게 수출이 좋아지고 단가도 싸고. 수입 조사료는 1톤당 평균 12만 원. 하지만 청송에서 생산한 옥수수 조사료는 5만 5천 원 내외입니다.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됩니다. 축협이 여름에는 옥수수, 겨울에는 호밀을 재배하는 이모작 재배를 하고 청송군은 유휴지 임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휴 농지를 이용해서 조사료 생산을 해서 또한 청송군 축산인들의 또 발전과 큰 도움이 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청송군은 올해 3억 원의 사업 예산을 지원해 조사료 생산 기반을 확충했습니다. 제조, 운송비와 종자 구입비 절감, 전문단지 활성화에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정표입니다.
다음 달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어도 생일이 2012년 10월 이후라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하영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9월부터 생후 84개월, 즉 만 7세 미만의 아동들에게 기준 소득 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현금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기존의 만 6세 미만 아동에서 12개월, 즉 1년이 확대 적용됩니다. 아동수당이 도입된 건 지난해 9월부터인데요. 처음에 만 6세 미만 일부 아동에게 지급되던 것이 올해 1월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됐고 다음 달부터는 만 7세 미만 초등학교에 입학했어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에 수당을 받다가 지급이 중단된 6세 아동의 경우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북도 내 지급 대상은 2만 1,180명으로 행정기관에서 직권 처리를 통해 지급합니다. 하지만 아동수당이 끊긴 기간에 대한 소급 지급은 하지 않습니다. 현재 영천시 아동수당 대상은 3,500명인데 이번 확대 적용으로 480명의 아동이 추가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동수당 정책을 통해 영천시 아동들이 더욱 건강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동수당을 기존에 신청한 적이 없다면 주소지 읍면동에서 직접 신청해야 하고 아이가 태어난 경우라면 출생신고와 함께 각종 양육지원 서비스가 일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까지 아동수당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각 읍면동에서도 추가 우편물을 통해 아동수당 확대 시행을 알릴 계획입니다. 헬로TV 뉴스 이하영입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확산된 지 한 달하고 보름가량이 됐습니다. 일본 여행을 가지 말자는 분위기도 확산되고 있는데요. 부산에서 배를 타고 일본을 오가는 관광객이 7월 한 달 동안만 작년보다 4만 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19일부터는 대마도로 오가는 일부 항로 여객선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행 배편이 전부인 부산항 국제 여객 터미널. 여행 성수기지만 출국장이 텅 비었습니다. 한 달 전에도 승객이 줄었다 했지만 지금은 그야말로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일본 여행을 외면하는 분위기 속에 대마도 두 개 국제항구 중 하나인 이즈하라항 백길은 19일부로 전부 끊겼습니다. 대마도행 여객선 승선권을 판매하는 해운 회사들의 발급 창구는 이처럼 아예 문을 닫아버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즈하라항은 일단 9월 마치면 없는 거 같아요. 포스트가 이렇게 많이 일부 노선에선 파격 특가 상품도 나왔지만 판매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다른 노선도 언제 중단될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7일까지는 전혀 내내가 30%에서 35% 나왔는데 8일까지 이제 제가 볼 때는 70%. 사실상 관광객이 손님의 전부인 여객 터미널 상점들은 폐점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반토막난 매출에 폐업 수순을 밟고 있는 상점도 있습니다. 진짜 빈대는 없더만 손님들인데 이제 난 지금 다 내놨어요. 8월 1일 날 해가지고 9월 30일 날 이제 끝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됐어요. 이렇게 운영을 해봤자 임대료를 맞추기가 일단은 힘들고 그다음에 평일 알바들 빨리 다 보냈고. 일본 여행 보이콧 움직임이 시작된 지난 7월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을 이용해 일본을 오간 승객은 7만 1천여 명으로 집계돼 지난해보다 3만 8천여 명 줄었습니다. 8월에는 감소세가 더 큰 폭으로 나타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헬로TV 뉴스 안수민입니다. 포항 구룡포항은 오징어 전진기지로도 유명한데요. 구룡포의 오징어 위판 물량 중 약 70%가 마른 오징어로 판매되는데 올해는 판매가 되지 않아서 창고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윤경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룡포읍의 건조 오징어 냉동 창고. 300여 톤의 마른 오징어가 널찍한 창고를 가득 메웠습니다. 지난해 이맘때 보관 물량이 5톤 정도였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양입니다. 올해는 오징어 어획량이 늘어 가격이 크게 떨어졌지만 소매 가격은 예전 금징어 때와 비슷해 판매 부진이 계속됐기 때문입니다.
조합 측은 추석이 끝날 때까지도 물량이 그대로 남아있을 경우 종사자뿐만 아니라 오징어를 잡는 어민들까지도 피해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사가는 물건을 어민들이 잡아와서 우리가 사서 오징어를 말랐으니까 그리고 오징어가 재고가 있으면 오징어를 사지도 못하고 그 오징어가 판매되지 않는 한에서는 또 다시 우리가 조업을 할 수도 없고 일을 할 수 없는 과정이다 보니까 오징어 판매 부진은 한 번 뛰었던 가격이 소비자 구매 현장에선 좀처럼 내려오지 않고 있는 영향이 큽니다. 어획량이 회복돼 최근 건조 오징어 도매가가 20마리 한 축당 만 원가량 떨어졌지만 정작 소매가는 그대로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다 가격이 비싸다는 인식이 팽배한 것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소비 촉진을 위한 마케팅 방법을 바꾸는 등 자구책 마련에도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20마리씩 팔던 것을 5마리 안팎의 소규모 상품으로 내놓는가 하면 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소비 촉진 행사를 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읍가안전기금을 위해서 약 220억 정도 원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원양어정어 그러니까 포클랜드산 이런 게 사실 그 어획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약 150억 정도가 지금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활용하는 방향으로 해서 정부가 좀 수매를 해줘서 읍가안정에 기여를 해주고. 현재 구룡포 냉동창고에 쌓여있는 오징어 제거량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150억 원 정도. 현재 오징어 건조에 종사하는 사람만 천여 명에 달하는데 올해 안으로 이 물량을 해결하지 못하면 구룡포 지역 경제에도 큰 타격이 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HCN 뉴스 윤경보입니다. 대구 수성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70대 여성이 떨어져 숨졌습니다. 수성경찰서는 20일 오후 4시 40분쯤 수성구 모 아파트 10층에서 70대 여성 한 명이 아래로 떨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목격자와 주변인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북 청도에서 발생한 온천 화재 관계자들에게 검찰이 징역과 금고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대구지방법원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용암온천 시설 관계자 A씨에게 징역 1년을, B씨 등 3명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청도 용암온천에서는 지난해 9월 11일 세탁실에서 불이 나 이용객 등 68명이 연기를 마시고 대피하는 소동이 일었습니다. 지난 17일 오전 11시쯤 감포 봉길해수욕장에서 대학생 A씨가 바다에 빠져있는 것을 119 시민수상구조대가 구조했습니다. 경주소방서는 사고 당시 A씨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수영을 하다 갑자기 높아진 파도에 휩쓸렸다며 피서객들은 물놀이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해신공항 재검증 계획안이 21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국무총리실은 21일 부산과 경남, 울산 등 3개 지자체 관계자들을 불러 신공항 추진에 관한 재검증 계획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계획안이 나온 건 지난 6월 이들 3 지자체 단체장들이 신공항 확장한 재검증을 총리실에 공식적으로 요청한 지 두 달 만입니다. 이날 오후 4시에는 대구와 경북 지자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관련 설명회도 함께 진행됩니다. 월성원전 방패장 관련 동경주 대책위원회 주민 50여 명은 20일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정권마다 달라지는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으로 지역경제가 다 죽는다며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따른 주민 피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부가 이전을 약속한 고준위 핵폐기물의 이전 시기 법제화와 사용 후 핵연료 대책, 방패물 규제법 전면 재검토 등을 촉구했습니다. 올해 경북 동해안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 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올해 경북 동해안 4개 시군의 25개 지정 해수욕장 피서객은 102만여 명으로 지난해 499만여 명의 20%에 불과합니다. 피서객이 줄어든 요인은 올해 포항 불빛축제가 해수욕장 개장 시기가 아닌 5월 말에서 6월 초에 열렸고 경기 침체와 여행 트렌드 변화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수출 실적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대구 본부세관 자료에 따르면 대구 경북 지역 7월 수출은 37억 6천만 불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6% 감소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수입은 0.7%가 증가한 16억 2천만 불로 무역 수지는 21억 4천만 불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추석 열차 승차권 예매가 시작됐습니다. 코레일은 20일 대구와 경북, 충북과 동해 남부선 승차권의 판매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21일에는 호남과 전라, 강릉과 중앙선 등의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습니다. 승차권은 온라인을 통해 80%, 대리점에서 20%가 판매되며 불법 유통 예방을 위해 회당 최대 6매까지 예매가 가능합니다. 뚜루드 DMZ 2019 국제 자전거 대회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열립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평화 그리고 화해 협력, 새 시대를 달린다는 주제로 비무장지대와 접경지역 일대에서 진행됩니다. 닷새 동안 청소년과 동호인 선수, 일반인으로 대상을 나눠 3번의 대회가 치러집니다. 올해 코스는 지난해보다 31km가 연장돼 난이도가 높아졌으며 파주 통일대교에서 군내면 점원 교차로까지 왕복 8km 민통선 구간도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뚜루드 DMZ가 평화를 상징하는 국제대회로 거듭나고 접경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회는 행정안전부와 인천시, 경기도와 강원도가 공동 주최하며 대한자전거연맹이 주관합니다. 경상북도 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가 경주에 들어설 전망입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 경북 콘텐츠진흥원은 동남권센터 설립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콘텐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오는 2020년 상반기에 경주시 스마트 미디어 센터 내에 진흥원 동남권센터가 문을 엽니다. 센터는 e스포츠 산업, 웹툰 창작, VR 게임 산업 등 관광과 콘텐츠, ICT를 융복합한 콘텐츠 사업을 육성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23일부터 달걀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앞으로는 달걀껍데기에 산란일자 4자리와 생산자 고유번호 5자리, 사육환경번호 1자리의 순서로 모두 10자리 숫자가 표시됩니다. 대구시는 산란일자가 없는 달걀이 유통되지 않도록 농가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상북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들에게 어촌 정착 기회를 제공하는 시범 사업을 시행합니다. 도는 20일 어촌 소멸을 막기 위해 기획한 반학 반어 청년 정착 시범 사업에 3개 팀이 선발됐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선발팀은 앞으로 4개월 동안 포항, 경주, 울진 등의 어촌 마을을 돌면서 음식 콘텐츠와 가공식품 개발, 홍보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경북도는 이 사업이 마을 재생과 공동체 복원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차츰 막바지 여름 더위와도 작별 인사를 해야겠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많이 선선해졌는데요. 한낮 더위도 21일 비가 내리면서 한풀 꺾이겠습니다. 자세한 날씨입니다.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이번 비는 남부에 집중적으로 쏟아지겠는데요. 경남 해안에 150mm 이상, 그 외 남부 곳곳으로도 100mm가 넘게 쏟아지겠습니다. 비가 오는 동안 천둥, 번개가 동반될 수 있겠고 특히 영남 지방에서는 시간당 30mm 안팎의 집중호우도 우려됩니다. 비로 인한 피해 없도록 대비가 필요합니다. 전국적으로 내리는 비는 목요일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경북 남부에 120mm 이상의 비가 예보돼 있고요. 이 비가 뜨거웠던 열기를 식혀주겠습니다. 낮 기온 점차 내려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TV 대구 경북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